기대됩니다. 자, 봅시다. 지금 네. 30kg, 선수 때보다 30kg가 쪘어요. 네.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 10년차 취미 복서가 체력을 많이 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실력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거칠게. 네. 왜냐면은 실력으로 재면서 하기에는 네. 실력 차가 나기 때문에 거칠게 해서 실력을 못 발휘하게. 역시 안 맞죠? 지금 들어오는 거 블럭블럭 했습니다. 네. 와, 지금 사우스 포세요. 게다가 스위치 오른손. 오른손이에요. 아, 오른손입니다. 자, 근데 저 빨간 손 그 우리 헤드기어 선수도 제가 봤을 때 엄청 잘하시는데요. 지금 여유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그렇죠. 최고 출신이니까. 자, 최고 출신 우리 선수분과. 역시 지금 헤드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야. 주먹이 안 맞아요. 예. 네. 와. 이야. 와, 진짜 날렵하신데요, 이거. 여기 거의 80kg 나가시는데도 지금 여기서 저희가 옛날에서. 보는 와. 와, 기가 막힙니다. 잘 피합니다. 와, 지금 와. 야, 이럴 때 방수를 쳐야지. 그렇지. 와, 지금 유효타가 거의 없었어요. 네. 아, 지금 들어오다가 한 대 걸렸죠. 그래서 끝나서 그렇다. 더 들어가야 돼. 지금 두 번, 세 번 들어가다. 아, 지금 하나.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와, 근데. 와. 저게 지금 초보하고 완전히 다른 게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고개를 네. 바짝 들고 네. 숙이잖아요. 네. 저게 본 거예요. 근데 초보들은 고개를 숙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이 맞는 겁니다. 와. 지금 자, 스파링 국가대표 네. 반장님이 지금 우리 헤드기어를 벗으신 선수는 부산 최고 출신 네. 선수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복싱 그냥 취미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야, 와, 지금 기가 막히는 헤드분들. 이야, 아, 지금 좋아요. 연타 우와. 좋습니다. 와, 우와, 와, 지금 그렇죠. 거치기. 우와, 와, 우와. 아, 지금. 계속 우와, 들어가니까 오십시오, 아 근데 계속 들어가니까 네. 이제 카바를 치기 시작했죠. 다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주먹이 10개 들어가면 10개 네.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받아치고. 이야. 좋아, 성우 그렇게 힘 좀 빼고 좀 더 거칠게. 좀 더 거칠게 몰아야 돼요. 와, 들어가다가 지금 카운터 하나 살짝 걸렸습니다. 아, 지금 훅을 조금 더 체중 실어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저거는 체중이 실린 주먹이에요. 선배 이제 하나씩 걸어보시면 될까요? 오케이. 네. 아,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네. 봅시다. 네. 지금 선수를 이제 그만두신 지 좀 꽤 되셨기 때문에. 앞선 나올 때 선배 걸어보시면. 앞선 나올 때를 노려서 걸어치는 거를 지금 예고를 했는데 네. 과연 우리 레드 선수가 걸려줄 것인가. 자, 보세요. 자, 손 나오는 걸 보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아, 지금 기가 막히게 방금 얘기한 그대로 그렇죠. 네. 와, 이게 알아도 맞는 거예요. 네. 네. 타이밍에 맞추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혔네요. 지금 양후. 본이. 지금. 자, 우리 레드 선수는 조금만 더. 거치게 하면 체력을 더 뺄 수 있습니다. 체력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실력으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조금만 더 거치게, 더 거치게. 그렇죠. 아, 지금 주먹에 힘이 많이 빠졌어요. 네. 자, 2라운드 끝. 자, 마지막 라운드. 자, 마지막 라운드 준비합니다. 아, 여기까지만 할까? 아, 2라운드. 끝내 경기였어. 끝내 경기. 오늘 은퇴. 와, 근데